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좌우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점사를 볼때 이제 생년월일, 뭐 이름, 뭐 시 이렇게 주로가서 점사를 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솔직히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이거 뭐 시까지는 그거는 뭐 철학관에 가야죠. 그거는 아니죠. 뭐 이제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는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진짜 특별한 경우에 넣을 수는 있는데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영으로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필.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생년월일은 안 보더라도 오로지 이렇게 영어로만 딱 봤을 때그 사람이 딱 손님으로 오면은 힘든 점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이렇게 그런 느낌도 오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근데 제가 또 살짝 들은 게 선생님 전화로도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신점, 이렇게 영어로 사람의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점을 보는 것인 건데 그걸 전화 점사로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냥 오기, 이게 문자나 뭐나 이렇게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죠. 궁금한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세요? 귓속말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뭐 따로 뭐가 보이시는?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먼저 이렇게 신내림 받은 동생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다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유튜브 보고, 이게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말을 하신다, 누구, 뭐 신이 말을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짜 말을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그 느낌인데, 뭐 말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렇게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이게 그럼 스쳐가는 약간 그 순간순간 스쳐가는 약간 생각들이 그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시는.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랑 한 몸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시죠. 그러면은 그렇죠. 선생님은 이렇게 신점 이걸로 생년월일을 안 보고 점사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아무래도 점사를 보러 가게 되면은 생년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오로지 내 목소리라든지 내 모습을 보고 점사를 보게 되면 뭔가 좀덜 정확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드시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동제자라 하면 왔을 때뭐 되게 어떻게 보는지 보자.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그러면 잘 보나 보자.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좀 애초에 애동제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약간 좀 그래도 한번 얼마나 잘 보나 보자 맞춰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그렇죠. 선생님도 역으로 점사가 안 나온다. 그렇죠. 지금 신점. 와 저는 이 매번 생년월일을 보지 않고 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 영으로만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만약에 이목 쪽이라든지 이게 목 뒤쪽 이렇게 뭐 목이 아파서 오는 손님이 있으면은 그 손님이 오기 전부터 막 목이 아프고 막 그런 증상들도 받으시나요? 받고 일단 또 저는 또그전 무당 필라테스 강사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어디가 그냥 불편한지?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겠다, 저 사람은 어떻겠다. 그럼 점사 끝나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라테스로 허리 치료라도 해주고. 그거야 당연하죠. 아, 그게 그 코스에 사람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선생님이 네. 항상 18번이에요. 네. 너는 나라를 구했다. 그렇듯이 진짜 제 손길이 딱 스쳐가면 다 낫죠. 그러니까 자격증. 저는 인기 무당 인기 필라테스 강사죠. 정말 진심으로 맑은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든 이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